있습니다. 여러분 갖고 계신 종목에 대한 고민 지금부터 풀어 가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은요, 전화부터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받아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KEC고요. 네. 3,040원에 15%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네, 3,040원에 15%. 매수하신 가격을 들어보니까 최근에 매수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언제 매수하셨어요? 네, 어제 정도 했을 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KEC 매수하신 지는 얼마 안 되셨는데 그럼 지금 어떤 게 가장 궁금하신 겁니까? 방송에서 예. 좋다는 이야기를 들어보고 예. 샀습니다. 그런데 예. 걱정이 돼가지고 전화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아, 좋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아, 요즘 시장 상황도 사실 뭐 쉽지가 않다 보니까, 과연 정말 잘 선택한 건지 확인받고 싶으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최태계 전문가와 함께 KEC 알아볼게요. 네. 예. 자, 전문가님, KEC 가지고 계신데, 최근에 매수하셨대요. 자, 이 종목 괜찮게 보십니까? 아니에요. 일단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고 네. 종목 교체가 맞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네. 일단 지금 반도체 섹터, 기술주 섹터 이쪽에서 보면 PCB하고 예. 몇몇 디스플레이 소재 관련된 종목만 올라가지 그렇죠. 반도체 전체적으로는 아주 암울해요. 아하. 예, 삼성전자만 보더라도 알수 있고 예. 삼성전기를 봐도 알수 있어요. 그러면 이들 종목이 앞으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성장주, 기술주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많이들 걱정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 아, 일단 지금 20년물 국채도 많이 올라갔지만 얘가 계속해서 올라갈 거냐라고 했을 때 일정 부분 올라가면 또 되돌림 나옵니다. 그 되돌림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아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뭐 경기 뭐 침체 뭐 이런 얘기도 또 나오면서 한번 시장이 흔들림도 있고 10년물 국채가 내려가게 되면 또 거기서 성장주들, 기술주들 움직임이 연출되게 돼 있어요. 예. 작년 같은 경우도 잘 보시면 5월부터 6월까지 이 경기 민감주 막 이런 애들 올라갔다가 얘네들 또다 침묵하고 그다음에 뭐가 올라갔어요? 막 기술주들 막 올라갔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 시점에서 이 KEC를 산 것, 살 때는 팁이 있는데 좀 그것 좀 한번 제가 설명드릴게요. 예. 이잘 보시면 제가 이제 일목균형표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녹색이 60일이고 노란색이 21이평선인데 이 보라 색깔이 후행스팬이에요. 일목균형표 이제 후행스팬 26일 뒤에 있는 현재가를 나타내 주는데 이 후행스팬이 이 20일, 60일을 치고 올라가는 자리. 그러면은 잘 보시면 이런 자리, 얘가 만약에 여기서 뒤로 이제 26일을 제가 한번 보내볼게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종목을 살 때, 방송에서 얘기할 때 무조건 사기보다는, 아, 이럴 때 사야겠구나. 그러면 그 자리가 요 자리예요. 여기. 예. 어디냐면, 요 26일 자리가 양봉 나온 요 자리거든. 네. 여기서 사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왜? 후행스팬이 이렇게 가다가 이 21일평선 지지해주고 치고 올라가는 이 자리에 매수예요. 그러면 치고 가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제 60이라고 21이 꺾였어. 근데 후행스팬이 이 밑에 있어요. 그러면 얘가 치고 올라가도 아마 올라갔다 떨어지면서 좀 버벅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자리는 내가 봤을 때는 매수한다 해서 그닥 매력적으로 크게 수익 낼수 있는 자리는 아니고요. 아마 얘가 올라가도 제가 보고 있는 자리는 이 윗단에 매물돼 있고 가봐야 60일이니까 한 3,250원? 한그 정도만 우리 먹자고요. 그 정도 먹고. 그러면 얘가 그냥 치고 올라가냐? 절대 안 그래요. 얘 네. 보시면은 이 자리하고 이제 크게 박스고 여기가 21이평선인데 얘가 아마 내일하고 모레 좀 내려와서 21이평선 다시 한번 테스트할 가능성은 있어요. 예. 그렇다고 겁먹지 마시고 얘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게 되면 여기 뭐가 있어요? 엄청나게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이걸 못 치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도체 섹터, 이런 기술주, 얘네들이 시장을 주도하지 않는데 이걸 꿍치고 갈 만한 얘가 재료가 있으면 모르지만 아하. 재료가 없으면 벅벅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듯 3,250원, 그 정도 목표가 보고 매도하고 좀 다른 종목 쪽으로 좀 가자고요. 이 기술주는 제가 봤을 때 6월 이후에 좀 움직임이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일단 이런 기술주는 짧게 트레이딩하고
좀 갈 수 있는 섹터 쪽으로 우리가 매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천열님, KEC 뭐 엄청 걱정할 만한 종목은 아니겠지만 일단 지금 타이밍이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지금은 3,250원 정도 목표하시고 수익 조금 챙기신 다음에 나중에 여름 이후에 한번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참고되셨습니까? 3,250원이라고요? 예, 3,250원 정도에서 조금 수익 실현하시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전화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첫 번째 전화 종목 진단이었습니다. KEC 살펴드렸네요.